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열린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서 음식값으로 바가지를 당했다는 축구팬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바가지 장사가 맞다 아니다로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작성자 A씨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경기를 보기 위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방문했고 경기 전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떡볶이와 튀김, 우동이 찍혀 있습니다. A씨가 음식을 먹고 지불한 가격은 18,000원. A씨는 우동의 국물은 맹물에 가까웠다면서 경기 끝나고 맛있는 걸 다시 사 먹어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렴한 건 아니지만 양은 적지 않다. 자릿세 생각하면 놀랄 수준은 아니다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